이게 뭐 같아요? 무슨 눈 내린 마을 같으네요. 네.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? 눈 내리는 마을.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공간 개념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손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첫째는 관찰력, 집중력, 그 다음에 소근육 발달, 그 다음에 미세근육,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뭐 A4 용지나 이런 거를 접어서 애들이 처음에 못하면 그냥 엄마가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. 이렇게 이게 뭐가 나올 것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죠?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으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가 나올 것 같으냐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시작해 보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.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도전할 것이 오늘 이런 거예요. 찍어 놓은 거 있죠? 입체를 세우는 예, 건가요? 입체로 세우는 거. 그럼 이거는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도형만 생각하면 다 되는 거죠. 균형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겠죠.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서야 될 부분이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거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. 이런 것들은 저절로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태도가 되겠죠.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집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지금 집은 이게 서야 되니까 이 부분은 남겨놔야 되겠죠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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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어떻게 서는지 한번 해봅시다. 여기다가 만약에 구멍을 뚫는다. 요런 집이다, 그죠? 이렇게 접어야 될 건지, 이렇게 접어야 될 건지도 사실은 이 나무를 보고 머릿속에 연구를 해야 돼요. 이렇게 접어버리면 평면으로 나올 수는 있죠, 이 나무가. 네. 이렇게 대칭처럼. 그렇지만 세워야 되니까 이 나무는 이렇게 접어야 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,
자기가 머릿속으로 어떤 집을 할 건가? 나는 그러면 나무가 크니까 상당히 지붕이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, 지붕이 아주 경사가 이렇게 심한 지붕을 만들고자 하면은 이 각도를 자기가 생각해야 되겠죠. 아랫도리가 빵빵한 눈사람, 눈을 많이 굴렸나 보죠. 그러면은 이렇게. 눈사람 정도는 아이들이 그냥 쉽게 할수 있을 예, 것 같은데요. 아이들은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. 이렇게 해서 평면 도형에서부터 오려서 그다음에 대칭적인 뭐 문이라든지 모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보고, 거기서 익숙해지면 이런 입체까지 가게 되면은 애들 머릿속에 공간 개념이라든지 소근육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죠. 이거를 야 공간 개념 너 발달시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.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들하고 오리기 놀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느낌도 약간 뭐 환상적인 느낌이 있고 사고력 발달에도 좋고요.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날이었어요.